낮과 밤에서는 가족으로,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약혼한 사이로, 연인에서는 짝사랑 사이로 케미를 보여준 남궁민 배우와 이청아 배우의 드라마 실적을 각각 보시죠. 우선 이청아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셀러브리티는 전세계 누적 1억 8,90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5위는 최고 시청률 5.8%의 아름다운 세상, 4위는 최고 시청률 6%의 하이드, 3위는 최고 시청률 6.2%, 넷플릭스 4,030만 시간을 기록한 낮과 밤, 2위는 최고 시청률 12.9%의 연인, 1위는 최고 시청률 15.9%의 VIP입니다. 이청아 배우는 넷플릭스 누적 2억 3,140만 시간의 주인공으로서 전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다음은 남궁민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최고 시청률 기준 10위는 5.3%를 기록한 훈남정음입니다. 9위는 최고 시청률 6.2%의 낮과 밤, 8위는 최고 시청률 9.8%의 검은 태양, 7위는 최고 시청률 12.6%의 조작, 6위는 최고 시청률 12.9%의 연인, 5위는 최고 시청률 15.1%의 미녀 공심이, 4위는 최고 시청률 15.2%의 천원짜리 변호사, 3위는 최고 시청률 15.8%의 닥터 프리즈너, 2위는 최고 시청률 18.4%의 김과장, 1위는 최고 시청률 19.1%의 스토브리그입니다. 남궁민 배우와 이청아 배우의 네 번째 케미를 기대하며 두 사람 모두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